한화의 슈퍼루키가 탄생했습니다. 오늘 고졸 데뷔전 또 승리로 장식했던 조동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공을 들고 계시는데 기분 상당히 좋으시겠어요? 네,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. 항상 어렸을 때부터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항상 꿈꿔왔던 순간인데 이렇게 예. 지금 이렇게 공도 들고 있고 하니까 정말 꿈 같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조동욱 선수가 며칠 전에 이 선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나요? 제가 한 5일? 4일 전에, 들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오늘 경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네.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? 사실 제가 2군에 있었을 때부터 만약에 1군에 올라온다면 정말 다시 만약에 뭐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말 내려가서 후회 없이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, 혼자. 그래서 오늘 정말 뭐 경기 결과 상관없이 정말 후회 없이 던지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오늘 6이닝 1실점 비자책점이었습니다. 네. 오늘 조도 선수가 보시기에 그래도 가장 좀 아쉬웠던 점 하나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 하나 좀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? 아쉬웠던 점은 제가 여기 대전 마운드와 그리고 ABS에서 처음 던져봐가지고 처음 영상 같은 거 많이 봤을 때 하이볼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1회 때 하이볼을 많이 던졌는데 생각보다 이게 스트라이크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좀 아쉬웠고 오늘 잘 됐던 점은 그냥 재훈 선배님 사인 따라서 변화구랑 직구 이런 거 다 미트만 보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조동욱 선수한테 굉장히 놀랐었던 게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던지는 걸 제가 지켜보기도 했었지만 네. 자타자의 몸쪽을 그렇게 잘 던지는지 몰랐거든요. 맞아요.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던질 수 있었나요? 제가 퓨처스에 있으면서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몸쪽을 던질 줄 알면 정말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. 퓨처스에서부터 이제 선발 로테이션 돌 때 좌타한테 몸쪽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그게 던지고 싶어 던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니, 타고난 거 아닐까요? 아니죠. 노력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. 노력을 참 많이 했나 봐요. 노력도 많이 했고 네. 어렸을 때부터 코치님들한테 감각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네. 그래요. 타고난 것도 있네요. 예,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황준서 친구하고 네. 굉장히 좀 밝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더그아웃에 있었는데 약간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나요? 네, 네 준서랑 준서가 네네. 너무 축하한다고 네네네 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나 선발 승했을 때 전화 왔었나?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? 전화 했어요? 했었어요 아 그래요? 아, 네. 아 잘했네요 그거는 자 가장 오늘 딱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었나요? 저희 부모님입니다. 아 그래요. 제가 야구하면서 예. 이제 뒷바라지를 부모님이 열심히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머니 아버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앞으로 더 야구 열심히 잘할게 고마워. 아 부모님이 참. 너무 감동하실 것 같은데 네. 정말 든든한 아들로 컸습니다. 오늘 뭐 최준 선수 얘기했지만 더그아웃에서 거의 막판에 최준 선배가 나올 때 그 응원가를 따라하는 리듬감을 느끼면서 응원가를 따라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. 그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제가 사실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?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기장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예. 그랬었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니까 재훈 선배의 미트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늘. 아 그래요.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긴장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오늘 뭐 혹시나 뭐 경기 들어가기 전이나 이 선발 나오기 전에 유현진 선배도 네. 이 본인한테 무슨 얘기를 해준 게 있을까요? 네, 유현진 선배님께서 안아주시면서.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재현 선배의 미트 보고 그냥 세게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저도 긴 시간을 야구를 했었지만 이 미트만 보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네. 첫 경기부터 미트만 본 이 조동욱 선수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많이 응원해 주신 이 팬들께 당찬 각오 한마디 해 주셨으면 네. 좋겠어요. 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는데
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이글스의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정말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예. 조도 선수가 오늘 고졸 데뷔전 선발승 6이닝 비자책점으로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면서 팀의 또 승리를 이끌었는데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순 선수 조도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